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계명이나 또 법규, 율례들이 오늘 우리 상황에 그대로 이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대로 적용하고 어떤 거는 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런 모순도 많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정신이 뭔지를 또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를 또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제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덕목들을 그 가부장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유목 문화, 농경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부장 문화라든지 유목 문화라든지 혹은 농경 문화를 절대시하면 안 되고 그 문화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신약 성서 혹은 복음서의 빛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읽어내어야만이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금 시대 우리 시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죠. 이 뭐 일부 다처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들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불효자를 돌로 쳐 죽여라는 뭐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숙한 사회 질서를 위한 세 가지 이제 계명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아내 가운데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으로 치면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그 두 아내의 여정들도 야곱 위치에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할지라도 장자의 권리는 가장 먼저 태어난 이에게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주는 이제 그 얘기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일지라도 그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그에게 참 장자의 직분을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한번 보죠.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 시대 요 당시에는 가부장 그 일부 다처제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내를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둘 수가 있다, 그죠? 지금 또 우리가 이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조선 시대처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문화의 껍질을 문화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 문화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인지상정이라고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겠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아들이 있어. 이놈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의 아들에게 나의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우리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줍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 자,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자, 이제 유언으로 이제 소유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뭐 하지 말고 앞세우지 말라고. 앞세우지 말라는 건 뭡니까?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나중에 태어났으면 장자는 누구로? 사랑받는 자의 아내의 아들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얘를 장자로 올리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태어난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장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고 보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두 배의 몫을, 기업을 이렇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말씀. 자, 이것은 뭡니까? 사적인 정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이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이 아내의 아들을 내가 장자로 세우겠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요셉을 막 사랑,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샘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물론 이제 요셉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당하게 하라. 사적인 정에 치우쳐서 이 사적인 정에 치우친 장자 결정이 결국은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서 사회적인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숙한 사회 질서를 위한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이제 계명이 나오는데 배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불에 막심한 놈, 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너무너무 불에 막심한 놈,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 놈을 끌고 성문에 갑니다. 성문에 쭉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성읍 안에 이제 원로들이 있을 테니까 그 원로인 장로들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자식은,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딱 단정을 쳐요. 이놈은 불에 막심한 놈이고 이놈은 정말 방탕한 놈이고 술에 술 처먹고 맨날 술주정하고 이런 놈이야. 자, 이렇게 부모가 그 아들을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딱 규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집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집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불에 막심한 놈이 있으면 마을 공동체 전부가 그 놈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부모가 이 놈을, 더 이상 이 놈은 이 방탕한 놈이고 완악하고 패역한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을의 원로들에게 탁 이야기하면은 마을의 원로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그 놈을 이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 불에 막심하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의 불효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늙은 부모가 이 막 젊은 아들이나 뭐 또 젊은 자녀들한테 오히려 이제 뭐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효막심한 놈 악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악을 제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온통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질서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죠. 오계명이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일륜의 제1법칙이 부모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모든 이웃과의 일륜에서 지렛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고, 자, 세 번째 내용인데 사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죄인에 대한 것인데, 자,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거든. 자, 나무에 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죄인, 사형을 쳐야 할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 그런데 이 둘째 폐역한 아들처럼 돌로 쳐 죽였는데 이놈은 너무 완악하고 폐역한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보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무에 단 저 시체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정말 불명예스럽게 그 죽음을 처리하는 게 뭐냐면 나무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인 다음에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게 나무에다가 시체를 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무 위에다가 시체를 매다는 것은 그냥 돌로 쳐 죽여가지고 아간의 범죄 때 돌로 쳐 죽여가지고 돌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쳐 죽인 다음에 돌무덤으로 이렇게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이놈을 나무에다 딱 달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게 해가지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공지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체를 나무에 딱 달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보시오. 그 다음에 이틀, 삼일 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를 해서 묻어두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 불의한 이 사형자의 피가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면 뭐가 더러워지죠?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놈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체를 그렇게 매달면 까마귀가 와서 시체를 파먹고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돌에 맞았거나 뭐 하면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흘리면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장을 해버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단락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나무에 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나무에 달린 죽음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민수기 25장 4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4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탁 행군할 때 25절 1절에 보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 알죠? 모압 왕의 이 발락. 이 발락이 꾀를 부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압의 여자들하고 음행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모압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보올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자, 결국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했느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목매어 달라라는 말은 뭐예요? 나무에다가 목매달아가 죽여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나무에 목매어 달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나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린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의 말씀인데 자,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할 당시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브온,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브온 족속, 신명기 공부할 때 나온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정착할 때 기브온 족속이 쏘겨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너희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화친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쏘김을 당해서 화친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을 때 그 가나안 쪽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이 특히 이제 아모리 왕이 다섯 왕하고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8장 20절이지요. 지금 제가 그 다음 거를 이야기했네. 여호수아 8장 29절은 지금 그냥 뒤에 거 먼저 얘기하죠.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6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 10장 3절을 한번 보죠. 여호수아 10장 3절. 자, 10장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브온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아모리 족속들 그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이때 예루살렘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 그죠?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은 유명한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그 호람, 야르뭇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다섯 왕이 사절 말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누구를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무엇하였음이니라? 하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 다섯 왕이 모여가지고 아 기브온을 이렇게 치려고 올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친을 맺었으니까 동맹국이 되었으니까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하고 싸움을 벌이죠. 그때 그 유명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이 멈췄던 이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자,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긴 다음에 26절입니다. 자, 26절, 27절, 26절, 27절, 26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그 여호수아 10장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아 달린 채로 두었다가. 무슨 얘기죠? 이 다섯 왕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이 다섯 왕을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에다가 달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에 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단 죽을 죄인인데 이 기브온 전투에서 연합군 다섯 명의 왕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단 것은 결국 뭡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처음에 정탐했을 때는 야 가나안 주민들이 막 덩치도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생겼다 이 정도로 막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서 그 다섯 왕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가나안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호수아 8장입니다. 그 여호수아 8장 29절. 자, 여호수아 8장 29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29절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성 전투를 말하는 거죠. 여리고 성에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처단한 다음에는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돌 무더기로 무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 왕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죠. 그런데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성 왕을 나무에 딱 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이방 왕의 명예를 탁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나무에 이제 매다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처형하고 두 번째는 이방 왕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처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군의 다섯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가나안 땅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무에 다는 것은 결국
저주를 받는 것이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불순종했기 때문에 매달려 죽은 것,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지 말 것은 그의 피가 땅을 뭡니까? 땅을 뭡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돌 무더기로 무덤을 이렇게 만들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딱 따라왔으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자, 그러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범을 처형할 때 그렇게 처형합니다. 스파르타쿠스라고 노예들 반란이 있었을 때 그 로마로 가는 그 신장로 양편에 5천 개의 십자가를 매달아 가지고 막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잖아, 그죠? 이 목수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은 나무 십자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만든 게 결국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목수들이 나무 십자가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했겠지만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만들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로 치면은 이제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방법이고 유대인으로 치면은 뭡니까? 유대인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을 나무에 이렇게 매답니다. 신성모독, 예수님은 신성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가 또 뭡니까? 모세율법을 파괴했다. 안식일을 범하고 모세율법을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선동을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너는 사형받는데 그냥 뭐 사형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이고 사형시켜야 될 인간이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 그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날 뭐가 돼요? 교회의 표시가 됩니다. 우리 십자가 교회에 보면 첨탑에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로 하여금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기입니다.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성숙한 사회 질서를 위한 계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동네 성읍 장로들께 알리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부모 공경이 모든 이웃과의 인륜에서 지렛대가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죽을 죄인은 나무 위에 달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부끄럽고 또한 불명예스러웠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되고 교회의 표지가 된 것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